여보세요? 예. 형, 진짜 내한테 제대로 해야 된다. 왜 또? 네, 200만짜리 차.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오늘 자정사정에 그거 찾았다. 확실하나? 차 예. 뭔데? 그냥 고급 세단. 고500이랑 고급 세단. 휘발유, 가솔린. 아니, 차종이 뭔데? 차종은 고급 세단이지. 아니, 차종, 차 모델명이 있을까, 얘가? 모델명이 고급 세단이라니까. 아, 이 카면 또, 일단 차 보러 와요. 눈치 취락하잖아. 아, 눈티 안 찌. 일단 보러 와야지. 거저다, 거저. 진짜, 우리끼리는 이러면 안 된대. 아, 진짜. 보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일단 봐요. 아니, 지금 딱 정해라. 이상한 거면 동지한테 팔고. 아, 이상한 거 아니고, 형 타는 거. 진짜지? 아, 형, 딱 맞다. 진짜 내가 믿고 간대. 예, 오면 돼. 끼가 해냈습니다, 형님들. 형님들은 신입끼가 사기꾼이다, 어떻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라. 적은 항상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끼는 제 동생이고요, 제 친구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의 드림카 최고급 세단을 만나러 갑니다. 고급 세단. 저도 드디어 대형 세단을 갖게 되네요. 너무 즐겁습니다. 6기통 고배기량의 고급 세단. 이끼야 고맙다. 형이 잘할게. 가스라이팅 해도 괜찮다. 사랑해. 야, 이끼야. 안녕. 고생했어요, 온다고. 아, 뭐 고생인 거 즐거웠다. 야, 오늘 뭐 빨리 냈네. 세단 산다, 이거 세단. 일단은 고급 세단. 그건 알지. 고급 세단에 회사. 회사 현대. 현대? 하고 저거지. 검정색 투톤 부의 상징. 잠깐만, 투톤이면 요새 차는 투톤 없잖아. 왜 없어 투톤? 요새 투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소렌토도 흰색 검정. 선코도 흰색 검정에 은색. 저런 건 투톤 아니지. 저 투톤이라. 그리고 요새 차 아니라니까. 요새 차 200만원 주고 있을 차잖아. 그러면 요새 차는 저거 안 되지. 200에는 뭐 사. 근데 내가 알아서 다 이, 형이 딱 타고 다녔을 때안 부끄럽고, 그리고 또 이제 세단에 승차감 좋고 내는 거 딱 보여왔다니까. 갈게 없다. 일단 보자. 동진아. The whispers in the morning. 장난치지 마라. 묻히잖아. 장난치, 나 간대. 진짜, 왜? 장난치지 마. 아니, 진짜, 아니. 일단... 장난해. 이 새끼 뭐 하는데? 저거 뭐 하는데, 저 새끼 저거. 새 차까지 싹 해놨다. 나 간다. 에이, 잠깐. 아, 진짜, 나 간다. 장난치지 마라, 캐차야, 내가. 이게 왜 장난, 이거, 진짜. 자, 이, 뭔지 알죠, 근데? 봐봐, 이 누가 봐도 현대차 아니잖아. 마크만 봐. 장난하네. 누가 봐도 현대차잖아. 현대 없어. 다이너시티. 잠깐만, 이리로 와봐라. 네 왜 이리 적극적인데? 아니, 차 좋잖아. 아니, 차는 좋은 거라. 아니. 왜 이렇게 적극적인데? 뭐가요? 아니, 차 이쁘잖아. 나 예쁘잖아. 정확하게 형이 딱 원하는 걸 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맞췄다.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이게? 자,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 고급 세단에 6기통 이상. 이거 6기통인가? 6기통 2500cc 6기통 V6. V6에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형이 타고 댕겼을 때 좀 뭐랄까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는 거. 경장을 딱 입고 왔을 때 어울릴 만한 차. 검정색 투톤. 어디가 똥코스 이런 거 막 갖고 와가 수리비 막 갖다 밀어넣고 막 그 칼바에는 이런 차가 훨씬 나아요. 너 이상한데? 아니 맞잖아요. 야 뭔데? 네 신입기가? 아니 형이 말한 한도가 있잖아. 그 한도 내에서 나오는 최고급 차라니까 이게. 제가 정리해 줄게요. 자, 형 200만 원 했잖아. 똥코스 살 수 있어. 똥코스 사면, 자, 똥코스 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어? 나 똥코스 싫다 했잖아. 그러니까 똥코스 싫다 하니까. 그럼 이건 더 싫지. 이게 뭐야? 자, 똥코스는 딱 타고 댕기면 어? 전마 돈 없어가 저것밖에 못 타서 저거 타고 댕기네. 근데 다이너스 타고 댕기면 뭐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런 타고 댕기면 뭐냐면 어? 전마 올드카미네야다. 그리고 이게 기술력이 뭐 에쿠스도 물론 초창기 때는 일본 기술이었지만 이건 완전 일본 기술이라.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어디가 어디야? 갈 거다. 개소리 하지 마라. 진짜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니 들어봐. 올라가라. 듣고 설명 안 듣는다고. 설명 들으면 뻔하지. 너한테 맨날 설명 들어라 켜놓고 왜 자꾸. 니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왜요? 형은 왜 설명을 안 듣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답이 나와 있잖아. 니는 새 차고. 본네트 열지 마라. 본네트 열지 마라. DOHC 더블 오버 헤드 캠 샤프트 24밸브 현다이. 아 이게 24볼트가 아이가? 24밸브. 아. 밸브가 24개.
근데 이게 요때 당시에 이 껍데기만 현대 그거지 폭에는 완전 다르잖아. 아, 그러니까 기술력은 처음에 갖고 올 때는 일본에서 갖고 왔는 엔진을 그대로 쓰고 다 똑같이 쓰는데 아니 너희끼리 얘기하지 마라. 자, 지금 너가 대화 들으려고 온 거 아니고 일단 차를 한번 시동 걸어보고 일단 앉아보고 이야기해봐라. 이거 97년식 다이너스티, 동우는 2010년식 에쿠스 300만원, 이건 200만원. 너는 뭐 살 건데? 나 이거 사지. 동우는 그거 한 대 깎고 다 해야 돼. 데일리도 사야 돼, 뭐도 해야 돼. 그걸 한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형은 헬리세이드 있잖아. 그리고 이건 세컨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세컨카든 뭐 데일리카든 성능이 좋다니까. 야 그러니까 잠깐, 내 지금 니한테 말리고 있거든. 내가 지금 니한테 얘기를 할 필요 없. 니도 마찬가지다. 니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타봤거든. 달라져요. 일단 타봐요. 안 탄다. 아니 진짜 안 탄다. 안 탄다. 아니, 진짜. 조금 시동이 잘 걸리네. 아. 이게 또 전동. 전동이네. 왔다. 누가 와? 동호 왜 오는데? 저거보다 이게 훨씬 안 낫나? 아니 그 동호는 왜 오는데 지금? 너가 지금 뭐 하는 건데? 잠깐만, 내가 갈란다. 너가 지금 뭐 하는 건데? 나와봐라. 힘으로 하지 마라. 앉아봐. 힘으로 하지 마라. 요새 저 허위 딜러, 아니고 뭐고, 저 허위 매물,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한다. 내가 딜러예요? 형, 이거 헤이 건우가 해주는 거다. 이게 허위가 아니다. 허위일 수가 없다. 헤이 건우다. 건우는 좋아하는데, 그래도 잠깐만, 동호까지 오는 거 이상하잖아. 맞네. 약간 옛날 재규어 느낌 난다. 웃기지 마라. 아니 근데 앞에 라이트 봐봐요. 야 이거 역할이 너무 뚜렷하잖아. 이 동그란 거 진짜 재규어. 근데 이 동그란 그게 진짜 재규어 느낌 난다니까. 니 내리. 내리라고? 내 혼자 한번 타보고 올게. 진짜 올게. 왔다. 잡아와요. 이상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소리 이상한 소리. 그 밥펌프 소리라. 밥펌프 근데 얼마 안 해. 얼마, 밥펌프 얼마고. 10만원도 안 할걸? 있어. 내가 재고 봤어. 고장 난 거란 말이지, 지금? 고장 난 거.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오일이 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밥펌프 엥 도는 그게 저항 소리라. 일단 차 안에 다시 한번 넣어봐라. 뒤에 하고 뭐. 어떻다. 뭐 하는데? 잠깐만. 뭔데 이거? 직접 해봐라. 어쨌다 와. 야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런 차를 나한테 팔락했나? 니도 마찬가지네. 한 통속이네. 네. 무차가 좀. 네. 8609901. 네. 니 어디다 전화한 건데, 지금? 네. 어디다 전화하는 건데? 봄. 문 따지. 내 이름으로. 아니, 잠깐만. 형 이름으로 봄 내놨지. 내 이름으로 뭐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했잖아. 일단, 형이 산다 깼으니까 형 이름 이제 내놨지. 웃음이 나나니? 나 진짜 심각하다. 심각하게 된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보험블로그 한번 저거 해라. 저거 다시 취소해라. 왜? 5회 중 1회 썼다. 아니 보험하고 취소하라고. 왜? 안 살 거라니까. 안 사도 문 열어드릴까 이거? 아 진짜 안 살 거다네. 일단 저 오면 하면 된다니까. 타봐요. 타보면 무조건 좋아해요.
시승을 왜 네가 하는데 내가 해야지. 내가 설명을 못 듣고 옆에 승 잠깐 앞에 승 잠깐 한번 타볼래요? 우대 내 존나 불었다. 우대 내 쫀쫀하지. 지금 원래 이 길을 동호차만 타도 이 정도 승차감은 돼요. 아 승차감은 진짜 좋다 근데. 몰랑몰랑하네. 와 어째 이렇지? 아 이게 좀 느낌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같기도 한 게 괜찮아. 지금 에어컨 심지어 에어컨도 지금 틀어놨다. 이거 옛날 그 냄새잖아. 냄새, 어. 옛날 리카중 냄새라. 이거. 잠깐 내가 이거 혹하면 안 되잖아. 좋다니까. 아 근데 솔직히 내 케이프 해보고도 승차가 훨씬 훨씬 좋지. 진짜 말할 것도 없네. 요즘은 좀 잘 어울린다. 좀 어울린다. 근데 진짜 어이없거든 지금. 진짜 좋... 어이없는데. 이 감성이 좋다니까요. 야 골 맞나 별로 골. 아 잠깐만 이거 마음에 들면 안 되잖아. 마음에 들면 안 되는 게 있노.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게 있지. 아 너가 지금 내한테 사기 칠라고 하는 거 누구 모를 줄 알아. 아니, 무슨 사기를 치는데요? 사기 뭐 씨 한두 번 당해본 줄 알아 내가. 야 저 엠블럼 느낌이 되게 좋다. 하얀 가볼까? 하얀을 가봐야 되겠다. 쳐다본다 쳐다본다. 저 무슨 사람이야 진짜. 장 좀 올리시면 안 돼요? 시위부터 됐어. 오늘 대학생들이 많이 없네? 정정을 좀 아, 느낌 좀 난다 근데. 무슨 느낌 나는데? 폼 좀 나는데? 좋겠다. 와 선다. 어쨌든 진짜 존나 쳐다본다. 만족스럽다. 일단 이 정도면 영 아닌 건 아니네. 사람도 표정 보면 알거든. 딱 그 시선이 딱 느껴진단 말이야. 맞지. 내가 원했던 게 그런 거라고. 저 남자 돈 많은 거 없다 이런 거 있잖아. 무조건 돈 많게 보지. 어디를 딱 입고. 그럼 일단 괜찮네. 아 승차감 진짜 예술이다. 망지탕 막 계속 넣고 싶다 아니에요? 어. 봐라 링컨하고 그릴 똑같다. 그릴 똑 뭐. 어, 링컨 그릴 똑같다니까. 맞네. 따라했네 나 얘는. 어, 진짜 똑같네. 링컨이라니까. 감성 있네. 깜빡이 밖에도 나오지? 나오지 다. 150만원 해주면 살게. 이끼! 왜? 여기 마무리하자. 응. 어. 마음에 들지?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은 게 좋지, 이 정도면. 이게 타고 댕기면 확실히 그래 보이는 거 맞지? 당연하지. 아니 나는 좀 폼이 났으면 좋겠네. 폼이 나지요 형이. 왜? 폼이 안 날 수가 있네. 아니 적당히 사기치려는 걸 알겠거든? 적당히가 아니고 사기기도 아니고 금액도 합리적이고 차도 좋고 뭐 이 나무랄 데가 없잖아. 좀만 빼도 그러면. 못 빼죠. 거기서 더 이상 안 한대. 오일 갈아놨지. 미션을 갈아놨지. 젠더레이터도 갈아놨고. 오일 한 방울 안 된다 저거. 190에 하자. 안 돼. 보험까지 들어놨는데. 보험까지 다 해서 200이라 가만. 응. 자차까지 해놨지. 자차도 넣어놨다고? 촬영 가액이 얼만데? 촬영 가액이 160인가? 어디 내가 두드려봤고 저 수리비 나와보면 전속이라 무조건. 빠가쁜 전속이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 맞지? 응. 이거 타고 잔치 갈 수 있다. 부끄럽지 않다. 백화점 갈 수 있나? 백화점은 그냥 가지.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를 보러 가는 거잖아. 그건 당당하게 갈 수 있는데 잔치를 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아...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차가 부끄럽지 않은 차냐? 부끄럽지 않은 차지. 이거 타고 갈 수 있지. 오! 유인이 요새 올드카 취미 있는 갑네. 야 다이너시티가 야 신기하다 하면서 깨끗하네. 이래 되고 예를 들어 똥코스 타고 간다 그러면 형 앞에서 이야기 안 하지. 뒤에서 이야기. 야, 유미 봤나? 엄마 씨발 똥코스 타고 다니더라 갑스. 엄마에서 어려운 것 같대. 저 연락 오면 전화 받지 마라. 돈 빌리도록 간다 이래 된다니까. 근데 이건 취미용이 딱 베푼다고. 하고 이걸 딱 타고 간다. 아 전마는 차가 분명히 한 대에서 두 대 더 있다. 전마 이게 메인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고 똥코스 타고 가면 전마 저거 메인카다. 저걸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 갤럽부터 하고 잔치 가잖아. 부끄럽거든 그거는. 근데 내가 그래도 텐트 올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아 전마는 메인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거지. 안 가면 못 타고 다니지. 근데 이거는 그냥 타고 다닐 수 있잖아. 그렇지 있잖아. 껍데기가 좀 더럽고 이렇게 하면 아 전마 진짜 돈 없어서 저거 타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깨끗하잖아. 전마는 관리하는 놈이다. 취미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너스티는 괜찮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가면 원래 올드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지. 가자. 그렇지. 그걸로 가야지. 아, 그걸로 가야 되겠네. 내 취미는 올드카다. 아. 그때의 감성이 난 너무 좋다.
돈 없어서 200만 원짜리 차 샀다 이렇게는 안 보는 거지. 안 되지, 안 되지. 그것도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래. 이거 얼마 주고 샀노? 가마. 아, 이거 다 부사셨는 거 갖고 와갖고 200만 원 갖고 와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가든지 아니면 내가 400-500만 원 주고 샀다. 아, 좀 더 하면 안 되나? 한 800? 어, 자, 400만 주고 샀는데 뒷돈에 한 1000만 원 들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아, 이거는 타고 댕기면 타고 댕길수록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수리비가 문제인데 그 정도는 난 커버할 수 있다. 아, 그 정도 능력은 된다. 좀 땡기네. 놈들이 봤을 때도 어? 전마 다이너스 탄다지? 야 전마 뭐고 다이너스 타나? 이게 아니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너는 에쿠스 탈래? 다이너스 탈래? 난 다이너스 탄다. 진짜지? 아 진짜. 그럼 니 내랑 이거 타고 시내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지. 창문도 열 수 있다. 진짜지? 노래도 들 수 있고 볼륨 30으로 계좌번호도 올려놓을게. 조심히 올라오고 벨리세드인데 집에 세워놓을게요. 아따 눈부시네. 출발해요. 조심해요. 예. 갈게. 예. 됐다. 고기 먹자. 아 말 존나 안 되네.